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현종의 부인들입니다. 현종은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던 태조 완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13명의 부인을 둔 왕이었는데요. 현종이 이렇게나 많은 부인들을 둔 이유는 혼인 정책을 통해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여 호삼국 통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할아버지 완건처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지배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재신들의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일비인 원정왕후 김씨입니다. 원정왕후는 고려의 6대 왕인 성종의 딸로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왕후로 맞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동독간의 근친혼이었죠. 여기서 원정은 그녀의 시호로 당시에는 현덕왕후라 불렸다고 합니다. 원정왕후는 상당히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1010년 겨울 우나라의 황제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유유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쪽으로 몽진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원정왕후도 현종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이미 잘 묘사되었지만 몽진 과정에서 현종이 겪은 온갖 고초들을 원정왕후 역시 함께 겪었죠. 게다가 고려사 지체문 열전에 따르면 이때 원정왕후가 임신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몽진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고초들이 유산의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이후 그녀는 제3차 여유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018년 4월에 자신의 거처인 현덕궁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수도인 개경에서 전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사망하자 현종은 시호를 원정이라 하고 활흥에 장사 지냈으며 1027년에는 의예라는 시호를 덧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2비인 원화왕후 최씨입니다. 원화왕후 역시 성종의 딸로 제2비인 원정왕후와는 이복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당시에 그녀가 항춘전 왕비라 불리다가 나중에 상춘전 왕비로 고쳐 불렸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목종의 어머니인 헌혜왕후가 천추전에 거처하여 천추태후라 불리기도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녀가 당시엔 왕비라고 불렸다가 죽은 뒤에야 왕후로 추종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왕후와 왕비가 구분되었으며 왕후가 왕비보다 더 높은 지위였나 봅니다. 아무튼 원화왕후도 몽진 당시 제일비인 원정왕후와 마찬가지로 현종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가 사망하자 원화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종과 원화왕후 사이의 자식으로는 딸인 효정공주와 천수전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3비인 원성왕후입니다. 원성왕후는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종의 몽진 당시 그를 극진히 대접했던 공주절도사 김응부의 맏딸이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현종이 몽진을 끝내고 개경으로 돌아가던 길에 공주에 다시 들렀는데 이때 김응부가 그녀를 시켜 어의를 지어 올리게 하니 현종이 그녀를 맞아들여 연경원주라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사 백관지에 따르면 왕비이하는 비비, 숙비, 덕비 혹은 원주, 원비 등으로 칭하였다고 하는데요. 즉 원성왕후의 당시 지위는 현종의 후궁이었던 것이죠. 또한 연경원주란 칭호는 앞서 살펴본 원화왕후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거쳐오던 관저의 명칭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1016년 5월에 훗날 9대왕이 되는 덕종을 낳으니 왕음이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연경원의 금, 은그릇과 비단 등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즉 그녀가 머물던 관저의 명칭이 연경원이었기에 그녀를 연경원주라 불렀던 것이죠. 아무래도 당시 왕의 부인들이 살아있을 때의 칭호는 그녀들이 머물던 관저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나 봅니다. 아무튼 이후 1018년 7월에는 훗날 고려의 10대 왕이 되는 정종까지 낳으면서 그녀는 공주로 승격되었으며 1022년 10월에 왕비로 책봉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1028년 7월에 눈을 감았는데요. 이에 현종은 그녀에게 원성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왕으로 추증한 뒤 명릉에 장사 지냈다고 하며 고려의 9대 왕인 덕종 때에는 왕태후로 추증되었습니다. 현종과 원성왕후 사이의 자식으로는 9대 왕인 덕종과 10대 왕인 정종, 그리고 11대 문종의 제1비인 임평왕후와 경숙공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4비인 원혜왕후 김씨입니다.
원혜영우는 원성왕후와 마찬가지로 공주절 노사 김흥부의 딸인데요. 그녀가 언제 현종의 부인이 되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복궁주로 불렸다고 하며 1020년 5월에는 연덕궁주로 바꿔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1022년 6월에 눈을 감았는데 이에 현종은 그녀에게 원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 희릉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1025년 4월에 왕비로 추증되었으며 1027년 5월에는 추가로 평경이란 시호와 더불어 왕으로 추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1대 왕인 문종 시기에는 태후로 추증되게 되죠. 현종과 원혜왕후 사이의 자식으로는 11대 왕인 문종과 평양공 왕기 그리고 9대 덕종의 제3비 효사왕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5비인 원용왕후 유씨입니다. 원용왕후는 성종의 동생인 경장태자의 딸로 제1비인 원정왕후와 제2비인 원왕후처럼 근친혼에 해당합니다. 원용왕후는 1013년 5월에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없어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사망하자 현종은 원용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왕으로 추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6비인 원모광우 서씨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의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내사령 선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울은 그 유명한 서희의 아들로 즉 원모광우는 서희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녀는 1022년 8월에 숙비가 되어 흥성궁주라 불리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녀는 고려의 11대 왕인 문종 재위 시기인 1057년 5월에 사망했는데 이에 문종은 애도의 뜻으로 사흘간 조회를 중지했다고 하며 그녀에게 원목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왕으로 추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제7비인 원평왕후 김씨입니다. 원평왕후도 원성왕후, 권혜왕후와 마찬가지로 공주절 노사 김흥부의 딸인데요. 기록이 없어서 언제 현종의 부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도 알 수가 없으며 현종은 1028년 10월 그녀에게 원평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왕으로 추증했다고 합니다. 현종과 원평왕후 사이의 자식으로는 효경공주가 있습니다. 이들 외의 사후에도 왕으로 추증되지 못한 후궁들로는 먼저 현종의 8번째 부인인 원순숙비 김씨가 있는데요. 그녀는 신라 왕실의 후손인 김인희의 딸로 언제 현종의 부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처음엔 경흥원주로 불리다가 1024년 1월에 덕비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사망했는지도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으며 현종과 그녀 사이의 자식으로는 9대 덕종의 제1비인 경성왕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9번째 부인인 원즉이비 왕씨입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만 있기에 마찬가지로 생물년도는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의 충북 청주 출신으로 중서령 완가도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가도는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이자림인데 현종 시기에 김문, 최질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으며 개경에 나성을 쌓은 공을 인정받아 왕씨성을 하사받은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현종의 10번째 부인인 김이유씨입니다. 유씨는 기록에 가계가 누락되었다고 하며 처음에 궁인이 되었다가 1025년에 기비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현종의 11번째 부인은 궁인 한씨인데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헌영으로 명주 출신이며 평장사 한인경의 딸이라고 합니다. 현종과 그녀 사이의 자식으로는 검교태사 왕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12번째 부인인 궁인 이씨는 급사중 이연술의 딸이며 마지막 13번째 부인인 궁인 박씨는 지금의 전북 전주 출신으로 내급 사동정 박원기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현종과 박씨 사이의 자식으로는 딸 아지가 있습니다.